이렇게 멀티탭 3개를 연결하면 전기가 통하는데 만약 멀티탭을 무한대로 연결해도 전기가 통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기 상식을 알려주는 일렉트릭 클래스 수강생 여러분, LS 일렉트릭 R&D 캠퍼스 제조진흥화 연구팀의 김장현 매니저입니다. 이번 클래스 주제는 바로 가정에서 혹은 회사에서 꼭 필요한 멀티탭! 과연 이 멀티탭을 무한대로 연결해도 전기가 통할까? 입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멀티탭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동식 콘센트이니만큼 하나씩 연결해 지구 한 바퀴를 돌았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전압 강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지적 전기공학 시점에서 보면 전압 강하는 전기배로에서 전원에서 공급된 전압에 의해 전류가 이동하면서 회로의 저항 또는 임피던스에 의해 손실된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동하면서 왜 전기 에너지는 손실될까요?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로 저항에 의해 손실됩니다. 그럼 옴의 법칙,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의 공식을 적용해 볼까요? 그런데 잠깐! 일렉트릭 클래스 1화에서도 옴의 법칙을 다뤘으니까 듣고 오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옴의 법칙을 치약을 짜는 경우에 비유해 볼게요. 치약을 누르는 힘은 전압, 치약의 구멍은 저항, 치약이 나오는 양은 전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약 튜브를 세게 누르면 치약이 잘 나오겠죠? 즉, 전압이 커지면 전류값도 커집니다. 아래 그래프처럼 이렇게 정비율의 관계에 있는 거죠. 치약의 구멍 크기가 좁을수록 치약이 잘 나오지 못하겠죠. 즉, 저항이 커지면 전류값은 작아집니다. 아래 그래프처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는 점점 작아지므로 멀티탭을 무한대로 연결해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저항값이 작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항값이 작은 환경은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저항의 법칙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거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공식인데요. 심지어 알파벳 P처럼 보이는 이 요상한 기호는 도대체 뭘까요? 이 의문의 P처럼 생긴 애는 그리스어로 Rho라고 읽으며 재질의 고유 저항값을 말합니다. 이 어려운 수식을 멀티탭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멀티탭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멀티탭의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은 작아지는 것이죠. 저항값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멀티탭의 길이가 짧아야 되고 단면적은 넓어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수강생 여러분 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신 분이 계실 텐데요. 멀티탭을 무한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도체의 길이를 계속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값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럼 집까지 어떻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으로 이동하잖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저기 삼행 2열에 앉은 수강생, 제가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전소에서 집까지 전기가 이동 가능한 이유는 바로 멀티탭에 쓰는 선과 발전소 및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케이블 선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은 고유 저항값이 낮은 특수 전력 케이블 선을 사용합니다. 고유 저항값이 낮은 물질로는 은이 있는데 은으로 전선을 감싸는 것은 상용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엄청 비싸겠죠. 따라서 굵기가 굵어서 도체의 단면적이 큰 특수 케이블 선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멀티탭을 무한대로 연결해도 전기가 통할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쉽게도 멀티탭으로는 선을 무한대로 연결해서 전기를 사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멀티탭보다 우수한 특수 전력 케이블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럼 오늘의 학습 퀴즈를 풀어볼까요? 정답은 저항과 전류가 반비례하는 2번 그래프였습니다.
그럼 전기 상식을 알려주는 일렉트릭 글라스 4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